바비 선배님은 21일 솔로 컴백을 앞두고 계신데요. 오 예! 오 예! 그리고 바로 어제 컨셉 포토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오 예! 술 가자! 어 너무 잘 나왔어요. Yes, sir. 제가 지금 보니까 약간 그 분위기별로 좀 다른 컨셉. 네, 너무 잘생겼다 반면. 네, 이렇게. 너무 잘생겼다. 좀 약간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느낌. 몽환적인 느낌. 몽환 느낌. 아 이거 멋있다. 섹시한 아~ 느낌. 섹시. 예. 네. 어, 네. 이거 좀 자기 같은데. 아니야. 내 얼굴이야. 하지 마. 같이 같은 포즈 한 번만 해줘요. 아 형 같은 포즈 한 번. 아 이거 아니잖아. 장난을 많이 쳤네. 멋있다. 실력 좋은 포토그래퍼를 만났나 봐. 다른 그룹인 것 같아. 아 진짜.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네. 네. 다른 멤버분들은 혹시 솔로 컴백 네. 이제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보셨는지 어떠셨어요? 네. 저 사진 찍을 때 윤영이랑 찬우가 와줬어요. 아 진짜로? 네. 저희가 직접 봤거든요 옆에서. 아. 아니, 또 아니, 멤버들도 다. 소리 소문 없이 왔겠지. 아 그죠. 왔겠지만 또 윤영이 형이랑 옆에서 봤는데 맞아. 좀 오. 혼자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 모습이 멋있더라고요. 아. 저도 그때 가서 봤는데 네. 어 바비 형의 솔로 앨범을 기다리시는 팬분들께서는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너무 멋진 사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이번에 또 사진 많이 찍었잖아요. 맞아요. 아 진짜 기대가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진 네. 많이 찍으셨으니까. 네. 그 멤버분들께서 폴꾸라고 하잖아요. 콜라보 이름 꾸미기. 폴꾸를 한다면 약간 바비 선배님의 이번 앨범 좀 어떤 식으로 꾸미고 싶은지. 어 저는 네. 그 비주얼을 절대 건드리지 않고 그 주변을 꾸밀 것 같아요. 아, 사진이 정말 이쁘게 나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 분위기를 만드는. 나 지금 잘하고 있죠. 네. 일단 내가 통장 알려줄게요. 네. 계좌번호. 네. 계좌번호 알려줄게요. 다른 분들은 이런 분위기로 어떤 스타일로 꾸며보고. 저는 싶... 일단 그러면은. 주변 말고 얼굴을 좀 아 여기 이렇게 얼굴 이렇게 스티커라든지 아니 전체를 장난이고요. 아니야. 네. 바비가 이번에 굉장히 물이 오르는 외모로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좀 더 강조해서 이렇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네. 네. 꾸미지 않겠습니다. 오~ 어, 완벽해요. 귀찮아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래요. 사실 그래요라고. 네, 네, 그래서 사진 얘기가 나온 김에 민기야 너는 내 세상이야 님께서 이 새 사진 중에서 아, 네. 바비님이 생각하시는 베스트 컷은 아. 어떤 사진인지 좀 궁금하시다고. 저는 그 진짜 궁금하다. 저 그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네. 진짜 말 안 듣게 생겨가지고 아. 약간 너디한 네. 느낌에 네. 오, 되게 예쁘게 되게 약간 네. 반항적인 어, 느낌이라서 반항적이지만 귀여운 느낌. 예, 예. 어. 삐진 8살 같아. 삐진 8살.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쌍꺼풀도 생겼어. 좀 피곤해가지고. 많이 피곤했지. 이로운 효과. 어, 근데 스케줄러상 네. 컴백 스케줄러에 오늘 네. 딱 15일 날은 뭐가 네.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돌 라디오에서 네. 특별한 아. 스케줄러엔 없는 스포를 해주신다면. 네. 또 한 소절 부를까요? 오, 그래요? 그래요? 그 드라우닝이라는 곡인데요. 네. Come on girl, take it wire. 솔직해져 와 유사여. 에 가깝게 범퍼스 덤퍼니 Come get to know me. 예. 많이 불렀는데? 오~ 너무 많이 불렀는데? 많이 불렀는데? 다 나왔는데? 엄청 많이. 이게 한 소절이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사실.